깨비 퀴즈! 강아지를 길러요. 아, 강아지다. 아, 귀여워. 엄마, 저도 강아지를 갖고 싶어요. 강아지를? 네, 너무 예뻐요. 강아지랑 함께 산책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그리고 낮잠도 같이 잘래요. 글쎄. 아이, 귀여워라. 에밀리는 유리창 너머 귀여운 강아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강아지와 함께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에밀리는 빙그레 웃었어요. 엄마, 너무 예쁘잖아요. 강아지 키울래요. 사주세요. 네? 뭐? 키우는 건 생각 좀 해봐야겠는걸? 가자, 에밀리. 왜요, 엄마? 엄마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저만큼 앞서 걸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곧 다가올 생일을 떠올리고는 할아버지께 쪼르르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생일 선물로 강아지를 사주세요. 같이 산책하고 싶어요. 강아지와 같이 산책하고 싶다고? 강아지가 너무 빨라서 에밀리가 끌려가게 되면 어떡하려고? 괜찮아요. 에밀리가 더더 빨리 달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글쎄. 소파에 기대해 신문을 읽던 아빠도 말씀하셨어요. 강아지가 너무 먹보라. 에밀리 간식을 모두 빼앗아 먹으면 어떡하니? 에밀리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간식 안 먹을래요. 그러니까 아빠,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글쎄. 어이 참, 강아지 키우고 싶어. 강아지 사줘. 미미 대신 꼭 껴안고 낮잠 자고 싶단 말이야. 에밀리가 울먹이며 떼를 쓰자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에밀리, 강아지가 폭신한 침대를 모두 차지할지도 모르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고. 방은 넓으니까. 글쎄. 에밀리는 가족들이 고민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속이 상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에밀리의 생일날이었어요. 에밀리, 생일 축하한다. 저녁 늦게 도착한 이모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오셨어요. 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에밀리는 하늘로 뛰어오를 만큼 기분이 좋았어요. 야호! 가족들의 염려처럼 강아지는 에밀리보다 빨리 달리지도, 쿠키를 다 뺏어 먹지도, 침대를 모두 차지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냄새람? 에밀리, 강아지 좀 씻겨. 왜? 목욕을 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고 병이 생길지도 몰라. 아, 참. 에밀리는 강아지를 목욕시키는 일이 귀찮았어요. 세상에, 여기에도 강아지 똥이네. 강아지가 여기저기 싸놓은 똥을 본 가족들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에밀리, 강아지 똥 치워야지. 아, 참. 에밀리는 강아지의 똥을 치우는 일이 정말 싫었어요. 에밀리가 게으름을 피우자 가족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했어요. 에밀리, 강아지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겠구나. 다시 이모에게 돌려줘야겠어. 그러자 놀란 에밀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안 돼요. 싫어요. 다음날 에밀리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강아지가 어질러놓은 물건들도 모두 제자리에 정리했어요. 이 녀석, 여기에 오줌 싸지 말라고 했지? 발 들어. 알았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할게. 아이고, 귀여워라. 에밀리는 강아지 먹이 주기, 목욕시키기,
똥 치우기를 불평하지 않고 모두 해냈지요.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공놀이하고 낮잠 자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즐거웠으니까요. 잠깐! 끝인 줄 알았지?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